모든 것이 풍요롭고 즐겁기만 했던 지난 추석. 하지만 명절의 후유증에 여전히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밀려든 가사노동으로 손목이 쉴 틈 없었던 주부들인데요. 때문에 해마다 명절이 지난 후 손목이 아프면서 손끝이 저리다는 수근관증후군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손에 그 손목 주변에 있는 그 신경하고 그다음에 굴곡근들이 지나가는 위치가 있는데요. 그 지나가는 위치 위쪽에서 신경하고 굴곡근,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들을 싸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이 수근관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그 신경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되어서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을 나누어서 엄지손가락 쪽, 요쪽으로 해서 이제 그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수근관 증후군이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중에서 제일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눌려서 발생한다는 수근관 증후군. 정중신경은 횡수근 인대라는 딱딱한 인대 밑을 지나 손가락 쪽으로 뻗어 있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횡수근 인대에 의해 압박되면 신경마비로 손가락이 저리게 됩니다. 정중신경이 눌리는 원인하고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하고는 같습니다. 둘 다 그 정중신경 위쪽에 붙어 있는 그 횡수근 인대가 굉장히 그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지는 걸로 인해서 그 수근관 자체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정중신경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뻗어 있는 엄지와 검지, 중지 쪽이 저리고 화끈거리거나 따끔따끔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행주를 짜거나 병뚜껑을 돌릴 때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손에 쥐는 힘이 약해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손이 저려가지고요. 저리고 좀 이렇게 오래 쥐고 있으면 이렇게 뭘 쥐고 있으면 놓칠 정도로 손이 저려요. 이렇게 잠 자다가 저려서 깨고 손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느 다섯 번째 손가락을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손가락에서든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린 증상이 일단 처음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저린 증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 손가락의 1, 2, 3, 4번 손가락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고 감각 저하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그 더 심해지다 보면은 그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그 근육들의 위축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손 저린 증상.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굉장히 손이 저리고 손이 저려서 자다가 깨고 이렇게 손을 막 털어줘야지 이제 좀 증상이 회복이 되고. 그런 증상들이 다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증상의 질환이 많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수근관 증후군. 때문에 발병 초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환자분이 일단 가장 불편한 증상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그 손목을 구부려보는 양쪽 손목을 구부려봐서 이제 30초 이내에 이제 저린 증상이 발생하고 할 때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제 임상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신경이 얼마나 어느 정도나 눌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수근관 증후군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증상이 악화되면 밤에 잠에서 깰 정도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리고 아픈 증상 또한 팔꿈치나 어깨, 팔 전체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점차 손의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고 이제 뭐 주사요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주사요법 같은 걸 쓰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계속 쓰고 이제 그 손 사용 빈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계속 정중신경 자체에 그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정중신경의 신경 전도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손이 저린 증상이 이제 회복이 안 되고 감각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 위축, 이제 그 손가락 자체로 지나가는 그런 또 근육들이 같이
근위축이 동반이 되면은 더 이제 그 근력 약화라든지 아니면 그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미세한 섬세한 움직임 같은 것에서 제한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수근관 증후군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 초기에는 약물 치료 혹은 손을 자주 쉬어주기만 해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손목 보호대나 부목 등을 이용해 손목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통증은 소염제 복용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손을 좀덜 쓰면서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보조대를 통해서 그 손목 자체를 좀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약물 치료로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심해 손저림이 심하고 손님이 약해져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 근육 위축이 동반되거나 손가락 무감각증이 지속되는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위치로 종으로 한 2cm 정도 열어서 이제 그 횡수근인데 두꺼워진 횡수근인데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신경 주변에 붙어 있는 여러 염증들을 같이 이제 그 제거하는 그런 활액막염 제거술까지 같이 동반할 수도 있고요. 그 유착박리술까지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수근관 증후군. 먼저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는 것은 피해야 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손목 받침대를 사용해 손목이 일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목을 많이 사용한 날에는 손목을 돌리거나 굽혔다 펴주는 동작을 해주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펴서 굳어진 근육과 손목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부분 이제 뭐그 저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버려 두고 나중에 이제 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그 증상이 악화돼서 나중에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약물 치료라든지 보호대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이 호전이 된다면 그러면은 보존적인 치료로서 이제 지켜볼 수도 있는데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저런 증상이 그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안 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도 손목을 흔들어 주거나 주물러 주면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상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호전이 될수 있지만 반복적인 동작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 예방을 위해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이나 손목을 오래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며 고정된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손과 손목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평상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